엄마 나 좀 봐봐. 야, 거울 보는 것 같네요. 안 닮았어. 너 네가 아빠 닮았어. 내가 엄마를 닮았네. 내가 엄마를. 안 닮았어. 안 엄마 아무튼 이렇게 낳아준 엄마. 내가 이번에 얘기 좀 할게요. 이번 명절 이번 명절 당일날 가서 저 밥만 먹고 그냥 갈게요. 안 돼.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들어봐요. 이게 설 전에 설날까지도 우리가 내가 1박이고 2박이고 이렇게 같이 한 방에서 같이 잤잖아요. 근데 이제 저도 힘들어요. 이제 연휴 추석 연휴 정말 연휴잖아. 그러니까 정말 저도 우리 아내도 저도 좀 쉬고 싶어. 밥만 먹고 가겠습니다. 알았죠? 안 돼. 아니 명절 다른 날은 뭐, 니기들이 뭐 자주 와서 자냐 잠도 안 자지. 명절날 하면 자는 곳에 갔다가 꼭 한 번. 지금 10년 넘도록 딱 한 번. 명절날 자고 그 다음날 가버려요. 친정에. 안 돼. 꼭 이참에 두 밤 자고 가세요. 두 밤. 그러고요. 또 우리 큰며느리는요. 아예 지기집에서 올 때 표를 딱 끌어놓고 와요. 아~ KTX인가 뭐 그 차를 끌어놓고 빨리 가는 차를 끌어놓고 와갖고. KTX는 뭐야? 전철 빨리 가는 거 KTX가. 갖고는 아침밥 먹고 말해요. 저 차표 끊어놨다고. 뭐 내가 잡지도 못하고 그냥 가라고 해요. 그러면 이 작은 며느리는요. 요 우리 아들 막 꾹꾹 찌셔요. 아니 어딜 봐. 엄마 나를 보고 얘기해요. 나랑 얘기하는데 누구한테 일러요. 나는 눈치껏 그냥. 아니 나도 그냥. 아니 엄마 더 데리고 싶지 마. 치고 싶고 나 엄마, 명절인께 형... 자식들 데리고 아들 좀 얘기 좀 합시다. 부금도 가고 싶고 그러잖아요. 엄마 형수님은 지방이에요. 처가댁이 처가댁 가야 될 거 아니야. KX 택시가 오래 걸린다고 오래. 어? 그러니까 가야 되고 엄마가 솔직히 며느 뭐 딸처럼 생각하지만 딸처럼 안 대하잖아. 엄마는 대한 적이 없잖아. 시어머니야 불편해. 그냥 밥만 먹고 가라 그래요. 안 되지. 다른 날은 괜찮지만 평일에는 괜찮지만 명절날은 그래도 하루 이틀 전에 꼭 자고 가야지. 그래야지 형제간들은 다 알기도 하고 너 조카도 쳐다보고 그래야지. 야, 밥만 먹고 하면 조카도 못 보고 하잖아. 안 돼. 아니 조카도 자주 봐요 평상시에. 그리고 엄마 제가 엄마는 내가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몸은 편하긴 편한데 이렇게 같이 있으면 우리 아내가 눈치를 줘요. 빨리 가자. 아 그것은 네가 며느리를 잡아야지. 아니 뭐 며느리 물고기요? 내가 뭘 잡아. 며느리를 왜 잡아. 아니 총각 때는 엄마 말 잡더만 결혼해서 10년 됐잖아. 마누라한테 물들었는가 좋은데. 안 돼. 아니 나는 진짜 엄마 눈치 봐야 되지. 엄마도 좀 이따 가라. 아내도 빨리 가자. 이런 눈치를 보고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잘했으니까 그냥 밥만 먹고 그냥 갈게요. 이번에는 진짜. 안 된다게. 니기들이 오면 애기들도 없고 손자 손녀들 오면 아버지가 허리 아픈 것도 안 아프다게. 안 아파요. 며느리 오면 설거지도 다 해요. 안 아파요. 근데 가면 없으면 둘이 있으면 그냥 이제 쓸쓸하고 마음이 안 좋은가 막 그렇게 아프다 하고 어찌다고 막 그래요. 그럼 명절에 애기들 다 가고 나면 우리는 둘이 명절에 꼭 한 오마 둘이 가요. 전철 타고. 아니 엄마 밥만